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소영 씨, 뭘 그렇게 혼자 맛있게 먹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 뭐예요?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혼자만 먹어요? 아니 같이 먹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새빨갛고 아주 탐스러워 보이는 혼자 사과 먹고 있었구나. 오빠한테만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말하지 마요.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사과 같은 내 얼굴. 네, 사과 같은 쇼호스트 박남규 쇼호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과를 너무나도 잘 아는 쇼호스트 박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 사과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이 어르신이 계시는 댁에서는 간식용으로도 많이 드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마트나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사서 이제 자주 사 먹는 우리 간식 대용의 이런 과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과 어떻게 좀 말씀드려요? 어디 사과인지? 네. 바로 청송 꿀 사과, 허니 사과라고 불리는 바로 태송 노먼 사과입니다. 야, 아니. 지금 이 패키지만 보셔도 알겠지만 나 청송사과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과의 자부심이 확실히 보이네요. 그렇죠. 무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청송사과 태송농원은요 9년 동안 대상을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이 연평균 12.6도에 네? 그 최적의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온도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더더욱이나 사과가 맛있겠죠. 풍부한 일조량으로 최고의 당도는 진짜 으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태성농원은요 청송 녹이재 해발 450 고지에서요 산 아래 위치한 초생재배 사과 농가라는 거. 와, 아니 지금 사과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물망으로 딱 포장을 안전하게 해줬습니다. 네, 아니 이런 세심한 포장 속에서도요 청송사과만의 매력 그러니까 빠지게 될 것 같은데 이 맛으로 소문난 이 청송사과 과연 어떤 게 다를까요? 일단 네. 우선 GAP 인증을 받았고요. 임산부 아이들도 물로만 씻어서 편안하게 한 입에 앙 물어서 드시면 됩니다. 껍질이 얇아요. 자, 네. 그리고 3대 우리 무, 제초제, 비대제, 착색제를 3대 무로 우리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GAP 인증까지 받은 사과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보면 볼수록 우리 태송농원 사과 정말 안 먹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먹어봅시다. 시식을 해봅시다. 네. 아니 우리 또 그전에 우리 이 사과 얼마나 꿀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얼마나 이 맛있어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물망을 벗겨서 요거 스티커를 탁 떼볼게요. 아니 진짜 이걸 진짜 실제 사과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빨갛고 와. 너무 예뻐요. 아니 이거는 진짜 무슨 장식용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네. 예쁜데요? 한번 이렇게 딱 쪼개주시겠어요? 자, 힘을 다해서 하나, 둘, 짠! 우와! 아. 꿀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니 이걸 한번 딱 쪼갰다고 네. 이 사과 향이 스튜디오를 딱 가득 채웠어요. 야.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청송사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 맛으로 한번 먹고요. 입으로 먹습니다. 와. 와 소리 뭐예요? 들리시나요? 응. 사각사각. 야, 근데 지금 소리보다도요 정말 입에 꿀을 먹은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정말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껍질이 두껍지가 않고 얇아가지고 네. 진짜 누구나 손쉽게 한 입 베어물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와 진짜 한 입 더 먹고 싶은데요? 네. 와 꿀사과다 진짜. 눈으로도 이 당도가 느껴집니다. 진짜 새콤함이 가득 퍼지는. 맞아요. 새콤한 것뿐만 아니라 달콤함이 너무너무 색깔처럼 너무 달콤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맛있는 청송사과 사계절 내내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태송농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과즙이에요. 와. GAP 인증 받았고요. 네. 그리고 100% 싱싱순 사과즙입니다. 와. 아니 지금 이 제품 너무나도 맛있겠는데 우리 사계절 내내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맛을 봐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심지어 NF 방식으로 전으로 쫙 짜냈고 사과즙만을 낸 거니까 달달 새콤한데 이 맛있는 싱싱송 사과즙 마셔봐야 되겠죠. 아, 그럼요. 네, 가위로 쓱 해가지고 자. 와. NFC 공법으로 쫙 착즙을 했기 때문에 100% 사과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아니 그렇게 지금 딱 봐도요. 네.
사과가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그 색깔. 아니 GAP 인증에 해썸 인증까지. 와, 우리 사과즙은 소영 씨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마셔볼게요. 네. 완전 꿀사과. 진짜 달달하고 나 완전 맛있는 청송사과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진짜 허니사과라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아니 사과하고 우리 사과즙. 네. 이거 정말 억지로 좋아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아, 그럼요. 이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우리 청송사과. 네.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사과 하나하나 포장은 물론이고요. 진짜 상처 안 나게끔 저희 고객님들에게 배송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도 따스운 이 마음 감동받았습니다. 그 마음만큼요. 우리 맛있게 또 사과를 즐겨주시는 우리 고객님들도요. 좋은 마음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사과를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이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